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안팎 주가가 11.72% 급락하며 12만 2,8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 공매도에 나섰던 증권사들은 큰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안 위원장이 최대 주주에서 내려오면 새로운 투자자가 최대 주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직전 7만 800원이었던 안팎 주가는 지난 24일 장중 21만 8,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급등락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단타적은 큰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지분 4.59%를 처분하면서 100억 원대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랩의 공매도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605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테슬라가 $1,000을 넘어서 $1,1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했기에 가능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해외시장 실적 악화 우려 등이 나오며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대외적 환경이 개선돼야 이들의 주가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인플레이션과 전쟁, 금리 인상 등으로 발생했던 자동차 소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야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며 원화가치 절하 결과로 현대차의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고 전기차 점유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골프전 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가 과하다며 올해 골프전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로 급등했던 골프전은 리오프닝이 본격화하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한때 고점 대비 27%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리오프닝에 따른 골프전의 실적 둔화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올해 연간 매출 추정치를 기존 4,809억 원에서 5,508억 원으로 14.5%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6%가 증가한 400억 원을 낼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작년 24.5%에서 올해 27.8%, 내년에는 30.4%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기 주가가 실적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반도체 기판 사업의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조정 이유였던 MLCC 업황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올해 들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20만 원 선이었던 주가는 연초 대비 17.47% 떨어졌습니다.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IT 대형주와 비교해도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로 25만 5천 원을 제시한 신한금융투자는 MLCC 업황을 감안해도 삼성전기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삼성전기의 밸류에이션은 MLCC 불황이 정점이었던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수준인데 현재의 업황은 당시보다 양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불안한 대외 여건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통신주가 최상의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통신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고 마케팅 비용 감소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서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 실적 시즌 돌입 전에 통신주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달 들어서만 6.97% 상승했고 KT와 LG U+의 주가도 각각 11.55%, 6.11% 올랐습니다. 3월 코스피 수익률이 1.39% 상승인 것과 비교를 하면 통신 서비스 업종의 수익률은 코스피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통신주는 시장 약세에 따른 단순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부상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긴축,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통신사만큼 안정적 이익 성장을 지속할 만한 섹터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4월에는 통신주 비중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도 관련 스타트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요즘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맞는 것 같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규제가 완화되고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더 많이 뛰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 시점에서 증권사들에게 향후 시장 성장성이 높으며 기존 사업 모델과 연속성을 지닐 수 있는 신규 수익원은 가상자산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며 실물자산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증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교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어제 오랜만에 반등을 한 자동차 관련된 섹터를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여러 섹터들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들은 뭐 계속 하락 중에 있었는데 어제는 좀 유의미하게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그 주가도 지금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협상이 생각보다 뭐 진전되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뭐 협상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점점 상황은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공급망 악화 그동안 이제 계속 짓눌러 왔던 공급망 이슈가 조금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 주가는 계속 뭐 작년 내내 올 초까지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의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 그룹도 어제 이제 좋은 뉴스를 하나 냈는데 아람코라든지 뭐 사우디 관련된 국립 그 대학교 관련된 그 회사와 같이 이제 세 군데가 같이 연합해서 친환경 엔진이라든지 연료 개발을 착수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하나 발생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워낙 지금 뭐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그동안 좀 가장 재미없는 섹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그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뭐 한국단자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위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관련된 뭐 엔진 부품이라든지 여러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뭐 일단 자동차 조립 관련된 여러 로봇이라든지 이런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랑 기아차가 투자 설비가 늘어날 때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어제 현대위아 관련된 기사를 보면 뭐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전동화 엑셀 뭐 이런 개발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까지 로드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마트 제조 솔루션 사업도 확대한다. 한마디로 이제 뭐 현대차 조립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전환시킨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뭐 열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는 전기차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열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배터리 소모가 더 큰 그런 문제가 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배터리 수명을 더 늘리고 기존 열 가지 시스템을 좀 보완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열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뭐 현대차 갖고 있는 EGMP 플랫폼과 결합해서 좀 더 좀 획기적인 모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전동화 엑셀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이제 워낙 그 사륜구동 관련돼서 현대 위아가 잘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적용해서 새롭게 이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어제 강조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지금 가격은 한 6만 4천 원대 정도에 매수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순절가는 5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현대 위아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